예, 미즈노 살라 재팬. 살라 재팬이죠. 이게 구버전이고, 이게 이제 새로 나온, 제가 지금 리뷰를 최근에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두 제품의 뭐 차이라고 하면, 이제 미드솔 부분이 달라지고, 아웃솔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이 미드솔 부분이, 이전 제품에는 보시면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흰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만 미드솔이 들어가 있었고, 여기서부터 여기 까맣게 보이는 이 아웃솔이 위로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은 미드솔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역 연스터드. 근데 신 제품에서는 어쨌든 미드솔, 그것도 이 재팬 모델인 경우에는 미즈노 에너지라는 고반발성 그 미드솔 소재가 탑재가 됐어요. 아식스에는 이제 C3 같은 경우는 플라이폼에 이제 그 미드솔 소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두께가 지금 3mm 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 착화감 상황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죠. 먼저 이제 구형 모델을 제가 먼저 한번 신어 보겠습니다. 구형 모델고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255 사이즈예요. 255 사이즈를 신으면 이 제품은 뭐 제가 좋아하는 뭐 C3라든지 그 다음에 캐피텐이라든지 아스레타 이런 제품들과 있을 때 제가 신는 제품 중에서 길이를 예를 들면 255 사이즈에서 맞추는 데는 가장 그 길이감이 좋은 제품이에요. 길이감 자체로는. 그러니까 255 사이즈라도 아스레타 255가 약간 남는다라든지 캐피텐 255가 조금 신으면 뭐 그 뭐라 그러죠? 약간 그 홀드감 이런 것들이 조금 초반에 약간 착화했을 때 이상을 느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 제품은 사실상 길이감상으로서는 뭐 다른 어떤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길이감 자체가 뛰어난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보면 발가락의 이 앞코의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발가락의 위치 이런 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길이감상에서 뛰어나요. 그럼 그렇게 좋은 제품을 왜 그동안에 안 썼냐? 지금 이쪽은 이제 제가 왼쪽은 지금 신형 제품을 이렇게 신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신고 있고 오른쪽을 구형으로 신고 있는데 구형 제품인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앞쪽 끝만 이렇게 해보면 3mm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이쪽은 운동장에 이렇게 짚으면 완벽하게 그냥 발바닥 전체가 땅에 딱 닿는 느낌이에요. 이거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냐하면 발바닥으로 공을 터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바닥으로 이렇게 공을 긁거나 하면서 이제 공을 컨트롤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맨발 감각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상태가, 이 얇은 그게. 다만 이 상태에서 전족부 쪽에 우리가 보통 축구를 하거나 뭘 할 때 대개는 이제 이 앞쪽 그 소위 말하는 윈드라스 그 메커니즘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결국 스프린트는 대부분의 움직임은 발끝으로 해야 되는데 발가락을 활용해서 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그 움직임을 가져가는 대부분의 동작은 러닝을 동반을 하고 있죠. 스프린트로 표현되는 동작 아니면 일반적인 러닝 이런 것들이 이 앞쪽 발가락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앞쪽에 지금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딱딱한 구장에서 장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발가락 전족부 쪽에 그 충격 흡수가 잘 안 되고 그 충격들이 아치나 이런 걸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족저근 운막염이 생기나 아킬레스 건염이 생기느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잘 못 신었던 건데 그래도 이 제품을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뭐 기역 연스터드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품은 꾸준하게 국내에서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뭐 핏 자체가 편하니까. 자 그러면 신형을 한번 신어볼게요. 신형을 지금 신었는데 뭐 슈즈의 기본적인 라스트의 변화는 없으니까 신었을 때 발볼도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끈을 타이트하게 묶어볼게요.
이 발볼 중족부 쪽에 여유도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쪽에 쿠셔닝 상태가 제 소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예전보다 약간 더 높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는 뭐 발바닥에 직접적으로 공을 닿았을 때 그거의 느낌보다는 조금 다르겠죠. 3mm가 두꺼워졌으니까 어쨌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그 착화의 편의성이 분명히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뒤축, 이 미준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 뒤축, 이 고반발성 소재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뒤꿈치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짚어야 될 경우에 충격이 전달되는 것들도 훨씬 개선이 될 것이고, 핏상에 이제 뭐 길이감, 그 다음에 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바뀐 게 이제 주요한 게 이 제품인 경우에 안쪽 뒤쪽이 지금 일반적인 그 PU천 같은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게 지금 안쪽은 이제 스웨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웨이드 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홀드감이 증가됐다,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제 사이즈에 맞게 그냥 신었을 때, 슈즈가 부드럽게 홀드가 되는 느낌이 그대로 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느낌은 흡사 뭐랑 비슷하냐면, 아슬레타랑과는 약간 다르고 C3랑 유사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C3가 더 좋은 점, 그 다음에 이 미즈노가 더 좋은 점, 이게 각각이 아마 개인들에 따라서 미세하게 조금 차이가 나긴 할 텐데, 제 경우에는 C3가 갖고 있는 풀캥그루의 장점, 그러한 감성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미즈노 이 제품은 뭐 그러한 감성에서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또 그 장점이 있죠. 그런 뭐 그것도 뭐 한국 사람이 일본 제품에 대해서 어떤 뭐 감성을 기대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썩 좋게 들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MIJ라는 그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갖고 있는 그 섬세함, 이런 것들을 다른 제품과 비교하면 느낄 수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런 감성을 느끼거나 하는 데는 뭐 이것만큼 좋은 신발이 있을까 하는 거죠. 뭐 핏상에서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전족부 활용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신었던 미즈노 모렐리아의 AS 제품들은 이 신발 바닥이 그라운드 전체적으로 닿지 않는 이제 특이한 느낌 있었었는데, 그런 느낌들이 말끔히 없어진 상태고, 지금은 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맨발, 소위 말하면 미즈노가 원래 모렐리아에서 추구했던 소족 감각이라고 부르는 맨발 감각이 잘 구현될 수 있는 TFR가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다. 예, 그런 거. 여전히 이 구형을 선호하실 분이 과연 있을까? 네, 왜냐하면 이 얇은 바닥에 의해서 공을 컨트롤하거나 할 때 이 풋살공이든 아니면 축구공이든 발바닥을 잘 활용을 해서 발바닥 감각을 중요시했던 분들은 이 제품을 더 선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스터드가 갖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있으니까, 대부분 이거 선호하셨던 분들은 그냥 바로 일로 넘어오시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지금 신은 상태로서는 뭐 앞쪽에 이제 스티칭 같은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통 TF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었을 때 이게 벌어지느냐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 좀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개인의 운동 습관, 공을 차는 습관 이런 데서 달라지는 부분들이어서 일괄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여기에 이제 이 조금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이 아웃솔이 과연 그립성이 뭘 이것보다는 뭐 당연히 개선이 됐겠죠. 이것보다는 개선이 됐을 텐데, 다른 뭐 아슬레타라든지 데스포르치라든지 또 뭐 여러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제품 이 TF들과 비교했을 때 뭐 그립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 가도 계실 것 같은데, 말씀드리지만 이런 잔디, 고무 칩이 없는 이런 잔디에서 그립을 만드는 거는 주로 이 스터드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소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인조 잔디와 이 고무의 그 마찰력에 의한 차이에 의해서 그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웃솔의 스터드 패턴이 어떻다 하는 것들은 뭐 기억면이 이렇게 내구성이 떨어진다 하는 문제는 별개지만 단순하게 아웃솔의 그립성의 문제로만 본다 그러면 그립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또 이제 이게 제게 올 블랙이라는 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뭐 가장 구매를 할 때 중요시 되는 요소죠. 저처럼 올블랙을 좋아하는 사람, 까만색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까만 그냥 일반 까만색이 아니라 올블랙이다. 이러면 뭐 저한테는 감성 끝판왕이고. 하여간 이 3mm가 높아진 것 때문에 그 예전 요 앞세대 요 제품을 포기를 해야 했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품으로 간다. 솔직히 돈만 좀 많으면 한두 켤레 더 사놓고 싶다. 예, 그 정도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 같아요. 무게도 엄청 가볍고 현존하는 가죽이 사용된 TFR 중에서는 가장 가볍죠. 255mm 기준으로 205g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가볍냐. C3보다도 20g이 가벼워요. 같은 사이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경량화됐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뭐 TFR로서 갖춰야 될 것들이 이제 비로소 다 갖춰져서 완성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돈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매장으로 달려가서 사세요. 사서 편하게 신으세요. 이 뒤꿈치 쪽에 지금 이렇게 뒤쪽으로 체중을 실어도 이게 뭐 미즈노 에너지 이런 게 뭐 느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엄청난 쿠션이 증가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쿠셔닝의 반발성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쿠셔닝 덤에서 반발성이 있었으려 그러면 일정한 정도의 탄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탄성들이 있는 거여서 이 제품들에 그 미즈노 에너지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무조건 푹신푹신한 거를 기대하시는데 요즘 그 신발에 들어가는 미드솔 소재들이 단순 푹신푹신하게 만들진 않아요. 왜냐면 리터닝 에너지 활용 때문에 미즈노의 이 에너지도 정확히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제품이어서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탄성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쿠셔닝 작용을 하고 발을 보호해주는 발과 다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즈노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이 제품 모델을 사서 신으시면 좀 낫다. 대신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슈즈의 쉔크 요 중족부 쪽의 강성은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이렇게 쑥쑥 들어가잖아요. 아치 쪽이. 예. 여기가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강하지 않는 거는 뭐 장기 사용해서 이제 그 아치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족족 음막과 BMZ 인솔 같은 거는 무조건 끼워 쓰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어쨌든 신어보고 느끼는 소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발에 잘 밀착이 되고 그래서 딱히 어떤 약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뭐 컬러 차원에서도 그렇고 디자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 같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그러한 감성에 잘 맞춰져 있고 그래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 아슬레타나 뭐 캐피텐 그 다음 C3도 좋고 하지만 뭐 그 제품들 못지않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니까 기존에 뭐 아슬레타라든지 C3라든지 뭐 이런 거 못 사셔서 좀 뭐 좋은 뭐 TF 편하게 신을 수 있는 TF 없나 좀 괜찮은 거 그런 거 찾으신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